왜못 와요? 왜 뭐는 이거는 못 와요는 오다죠, 오다. To come. So, 왜못 왔는지 왔는지 오는지 뭐 오는지 못 오는지 알아요? 알아요? 안드라 씨가 오늘 왜못 오는지 알아요? No?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친구 생일이라서 친구 생일 파티에 가서 못 와요. 왜못 오는지, 뭐, 많은지, 어딘지, 은지 알다. 그러면 넘버 투는 get. get은 just 뭐 supposition, guess. guess 뭐 someone's feeling. 보통 feeling 많이 해요. feeling and 또뭐 있어요? emotion. 좋겠어요. you must be good. 좋겠어요. 뭐 기쁘시겠어요?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겠어요? 하면 이 guess. 그러면 넘버 원은 은지, 는지. 넘버 투는 get. 라스트 위크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코로나 환자가 많아요. 걱정되겠어요. worried. 걱정되다. 걱정되겠어요. 무섭겠어요. 무섭다. 오늘은 텍스트북 132페이지. 무엇이든지, anything, 물어보세요. Try to ask. 카드를 보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꿈에서 돼지를 보면,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꿈에서 돼지를 보면 왜 좋아해요? 알아요? You know? 몰라요? 몰라요. 이 꿈을 돼지 꿈이라고 해요, 돼지 꿈. 한국 사람들이 돼지 꿈을 꿔요. 꿈 속에서, in dream, 꿈 속에서 돼지를 봐요 하면, 어디에 가요? 로또 샵. 꿈에서 돼지를 보면 그 로또 있죠? 로또. 그 로터리 하는 로또. 로또샵에 가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돼지 이퀄 돈이에요. 머니. 돼지 꿈을 꾸면 그래서 돈이에요. 돈. 그래서 좋아요. 돈을 벌어요. 뭐 make money. 그래서 돼지 꿈을 꾸면 아주 좋아요. 꿈속에서 돼지가 나오면 아주 좋아요. And number two, 설날에 왜 떡국을 먹는지 아세요? 설날은 언제예요? 설날? 여기 있네요. January 1st. 설날은 1월 1일이 설날이죠. 1월 1일. 1월 1일 설날. 설날에 왜 떡국을 먹어요? 아세요?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그렇죠. 여기서는 뭐 미닝이 있네요. I don't know why, but 떡국을 먹어요. 그럼 옛날부터 떡국을 먹었어요. 여기에 answer는 나중에 later. And 한국 사람들이 왜 빨간색으로 레드 컬러로 이름을 안 쓰는지 아세요? 이걸 알아요? 빨간색으로 이름을 안 써요. 레드 컬러로는 이름을 안 써요. 이거 알아요? You know? We'll go jail. Oh, what? 응? I Sorry? don't know. Bad luck. 하여튼 뭐 Bad luck. anything. 뭐 unlock, almost same. 이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not good, 안 좋아요. 말레이시아는 어때요? 빨간색 괜찮아요? 빨간색 이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강우 씨도 빨간색 이름 하면 안 돼요? 네. 강루하고 레드 컬러로 하면은 안 돼요. 아이비는 어때요? 빨간색 이름?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나빠요. 언럭? 뭐 응. bad luck? But I don't know why. Just
bad luck. 아티카 씨는 어때요? 괜찮은데 사람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빨간색은 뭐, I don't know why. 저도 제 이유는 뭐 있는데 정확히는 몰라요. 아직 이제 들리.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은 그건 안 좋아요. 한국 사람들이 새로는 뭐 newly 새로 이사 move 한 사람한테 무엇을 what 선물하는지 아세요? 뭐 그 집들이 있죠. 집들이 housewarming 집들이는 새로 이사했어요 하면 그 파티가 집들이 파티예요. 집들이 housewarming 집들이 할 때 뭐 선물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몰라요. 네, 이거 이 뭐 휴지 토일렛 페이퍼 많이 선물해요. 휴지 토일렛 페이퍼 하고 이게 뭐죠? 이게 그 세제라고 하는데 세제인가? 세제는 그 빨래할 때 런드리 할 때 넣는 거 넣는 그거 선물하고 보통 집에서 많이 use 써요 하면 그거 선물해요. 그런데 그 이건 미닝이 있는데 그것도 later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읽으면 다 있어요. And 한국에서는 왜 4층을 F 플로어로 쓰는지 아세요? 그건 알죠? 네. F는 뭐예요, Miss? 4. 아 이건 4예요, 4. 그래서 4는 안 좋아요. 그래서 4로 쓰고 다리를 떨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떨다 하면 뭐 shake leg 하면 안 돼요. 이가 빠지는 꿈을 꾸면 사람들이 왜 걱정하는지 아세요? 이는 teeth 빠지다 하면 lose 이가 빠지는 dream을 꾸면 한국 사람들이 걱정해요. worry 왜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아침에 까치 소리를 들으면 까치는 이 this bird's name이죠. 맥파이인가? 맥파이? 까치 소리를 들으면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뭐 하면 좋아요, 뭐 하면 좋아요가 있는데 이거를 그 미신이라고 하죠. 미신, 그 superstition, 그죠? superstition인가? 미신 맞아요? 포티션 그 뭐 이거 하면 안 좋아요 이거는 좋아요 라고 해요. 여기에 리즌이 있어요. 이유 뭐 하면 안 좋아요 뭐 하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디에 이렇게 없지? 아 여기 있네. 왜 읽고 right number 번호를 쓰세요. 여기에 right number 한국 사람이 꿈에서 돼지를 보면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하면 너희 넘버 2예요. 넘버 2가 한국 사람들은 꿈에서 돼지를 보면 돈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주고 돼지 꿈을 사요. 이거는 넘버 2. So like this 여기에 넘버를 다 쓰세요. Right number. 네, 지금 한번 해보세요. 쉽죠.
다 했나요? 피니쉬? 네. 아, 다 했어요? 굿. 오케이. 넘버 원부터 볼까요? 한국 사람들이 꿈에서 돼지를 보면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넘버 투죠. 한국 사람들은 꿈에서 돼지를 보면 돈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돈이 생기다. 생기다는 뭐 have money죠. 생기다는 갑자기, suddenly 생기는 게 생기다. 뭐 돈이 생기다, 일이 생기다, 시간이 생기다 하면 have time, have work. 그런데 갑자기예요. 처음엔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기면. 돼지를 보면 돈이 갑자기 돈이, 아, 뭐 돈이 들어와요, 돈이 생겨요 라고 생각을 해요. think. 그래서 so 어떤 사람은 some person, 어떤 사람은 돈을 주고 돼지 꿈을 사요. 돈을 주고 give money, 돼지 꿈을 사요. 정말 살까요? 꿈을? 사요? 몰라요? 그래서 아, 누가 좋은 꿈을 꿨어요. 아, 정말 좋은 꿈을 꿨는데 와, 꿈 이야기를 하면 어? 내가 그 꿈을 살게요 하고 돈을 줘요. 이게 뭐니? 아? 그러면 이제 이 꿈은 이제 마인, 내 거예요. 아, 진짜? 네. 진짜로 돈을 주고 꿈을 사요. 그리고 옛날에 한국의 여자가 옛날 여자가 동생이 좋은 꿈을 꿨어요. 아, 여자 동생이 good dream. 그래서 언니 꿈을 꿨는데 뭐 이런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언니가 그럼 내가 그 꿈을 살게 하고 꿈을 샀어요. My dream. 그래서 나중에 이 여자가 여왕이 돼요. 여왕 되나? 여왕? You know 여왕? 몰라요. Queen. Change to Queen 나중에. Because good dream. 이런 옛날 한국 이야기도 있어요. 뭐 누구지? 그 신라시대에 옛날 한국 신라 다이너스티 신라시대 여왕 중에 동생 꿈을 사서 나중에 체인트 퀸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정말 꿈을 사요. 근데 뭐 빅머니는 안 줘요. 그냥 저 뭐 천 원이면 3링깃? 4링깃? 에이 1,000원 주고 내가 꿈을 살게요. 꿈을 사요. 그러면 이제 좋은 일이 생겨요. And number two, 설날에 왜 떡국을 먹는지 아세요? 는 answer number? 넘버 몇 번이에요? 네, 넘버? 8번 보면, 8번 어디세요? 떡국떡이 길어요. 떡국떡은 아주 길어요. long. 긴 long 떡국떡은 오래 사는 것을 뜻해요. 오래 살다 하면 좀 live long이죠. long live. 오래 사는 것을 뜻해요. 뜻하다 하면 이거는 그냥 mean. 뜻하다 mean. So 떡국 means long live long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 해, one year, 한 해를 시즌 스타트 하는 설날, 뉴이어에 떡국을 먹어요. 근데 사실 설날은 그 차이스 뉴이어죠. 차이스 뉴이어. 차이스 뉴이어에 설날을 먹어요. 그리고 이 떡국을 먹으면 뭐 live long, 오래 산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오래 사는 것을 뜻해요. And 한국 사람들이 왜 빨간색으로 이름을 안 쓰는지 아세요? 는 몇 번이에요? 왜 빨간색 이름 안 써요? 1번. 1번. 한국 사람들은 보통 빨간색, 레드 컬러로 이름을 쓰지 않아요.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나쁜 일, 뭐 bad work, have bad work, 나쁜 일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생긴다고 뭐 think.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름 쓰는 것을 싫어해요. 빨간색은 뭐 blood 컬러죠. 피. 피하고 좀 비슷해요. blood. 그리고 blood만 피. 그 옛날 그 한국 전쟁. 전쟁이 뭐예요? 전쟁 뭐 war. 네, Korean war. 한국 전쟁에서 뭐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싸웠어요. 그때 아, 죽은 사람, dead person, 죽은 사람 이름은 빨간색으로 뭐 썼다고 해요. 빨간색으로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또 빨간색을 안 좋아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이 through line 이름을 이제 들어가는데 그 컬러도 빨간색으로 이름을 들어가요. 그래서 빨간색도 안 좋아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빨간색이 누구 컬러예요? You know? Whose color? 빨간색? 왕? 아요. 왕이에요. 왕. 아. King 컬러예요. King. 옛날 그 한국 드라마 보면 왕은 빨간색 옷을 입어요. Red color clothes. 그래서 또 빨간색을 하면 dismissed, 뭐 new king, 뭐 그런 거. 그래서 빨간색 옷을 입으면 안 됐어요. 무슨 뭐 이거 리즌이 많아요. 뭐 코리안 워 스토리, 뭐 블러, 킹 컬러. 중국은 왜 빨간색을 쓰면 안 돼요? 이건가? 킹 컬러? 몰라요? 강루 몰라요? 왜 빨간색? 몰라요. 빨간색 죽어. 아, 빨간색 죽음, die. 다잉, 네. 죽음, 죽음 하면 뭐 다잉, 네, maybe 뭐 비슷한 리즌일 거예요. 빨간색을 쓰면 안 돼요. And 한국에서는 새로 이사한 사람한테 무엇을 선물하는지 아세요? 몇 번이에요? 6번. 새로 하면 뭐 newly인가? newly. 새로 move 이사한 사람 집들이 housewarming 보통 비누는 soft 비누나 휴지가 그 toilet paper 휴지 롤 페이퍼 있죠? toilet paper 휴지를 선물해요. 비누를 선물 받으면 비누 거품 버블 비누 거품처럼 하면 뭐 look like처럼 뭐처럼 like bubble처럼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해요. 돈을 벌다는 뭐예요? 벌다? 돈을 벌어요. 벌고 싶어요. 뭐냐? 돈을 내다 하면 낼 거예요. 제가 낼게요. 네? To pay 돈을 네. 내다. 돈을 벌다 하면 이건 make money예요. 돈을 벌다 make earn money
비누를 선물 받으면 비누 거품처럼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해요. 휴지를 선물 받으면 긴 휴지, 롱 토일렛 페이퍼처럼 롱 리프,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뭐 그 집에서 비누를 아주 많이 사용해요, right? 비누가 많이 필요해요. Need, soap. 하고 휴지도 also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또 휴지하고 비누를 선물해요. 그리고 meaning은 그냥 just think. 비누 뭐 하면 뭐 make money. 휴지는 뭐 long live. 그런 걸 하죠. 휴지도 그 선물하는 휴지 있어요. 집에 선물하는 휴지. 집들이 휴지. 뭐 잘 풀리는 집. 휴지가 이거를 풀리다라고 하는데 휴지를 use 해서 휴지를 이렇게 put out 꺼내요. 꺼내는 걸 휴지를 풀리다라고 해요. 풀리다. 근데 풀리다는 또 뭐 solve problem도 있어요. solve problem. 그래서 잘 풀리다 하면 뭐 이거 happy house 잘 풀리는 집. 이거는 for 집들이 휴지. 집들이용. 잘 풀리는 집. 집들이 하면 휴지를 선물을 많이 해요. 자, 집들이 선물을 볼까요? 집들이 선물. 휴지는 제발 그만. stop. 휴지가 너무 많아요. 이사를 하면 집에 휴지가 너무 많아요. 휴지, 비누. 요즘은 캔들 많이 하는데, 캔들이나 뭐. 다 휴지예요, 휴지. 집들이 하면 휴지 많이 먹어. 휴지가 집에 너무 많아서 휴지로 make toy. 집들이 하면 보통 휴지를 많이 하죠. 휴지가 또 많이 필요해서. Anyway, 뭐, meaning은 뭐, live long,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And, 마, 한국 건물에서, 빌딩에서 왜 4층을 F층으로 쓰는지 아세요? 몇 번이에요? 5번. 5번. 한국 사람들은 건물에 4층을 표시할 때, 표시는 표시할 때 4를 사용하지 않아요. 안 사용해요. 한국 사람들은 4를 보면 죽음. 아까 나왔네. 죽음은 dead. 죽음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because 4가 죽음을 뜻하는 한자 4하고 소리가 같아요. 한자는 Chinese text예요. 한자. 그 Chinese character 4하고 소리가 같아요. 같아요는 뭐예요? Almost same meaning. 같아요. 같아요는 보통 pronunciation same. 이거는 same도 있고 뭐 look like도 있어요. Look like. 이 same은 exactly same. 완전 same 같아요. Look like도 같아요. 여기는 이제 same. 한자 사하고 소리가 같아요. 그래서 사 하고 사. 이 사 차이 텍스트가 죽을 사예요. 사 meaning dead. 죽음. dead. 하고 same sound. 그래서 사는 아니에요. 근데 14는 괜찮아요. 한국 사람들은 14, 24, 34는 오케이. 근데 only 4만 change to f for floor. 근데 말레이시아에는 뭐 13A도 있고 13A, 14, 23A도 있죠. Right? 네. 3A, 뭐 13A, 23A. 이제 44는 어떻게 해요? 44 플로어? 어떡하지? 13A, 13A 플로어예요. 3A, 3A인가? 그죠? 아니겠죠?
맞아요? 아니요. 아니죠. 44예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없어요? 모르겠네. 한번 체크해 보세요. 44. 말레이시아에서 어떻게 해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한국에서는 only 4예요. only 4. 44, 54, 64 다 괜찮아요. 근데 only 4는 안 좋아요. 그래서 4는 F로 많이 써요. F. And 다리를 떨면 if shake leg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넘버 몇 번이에요? 3번? 3번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다리를 떨면 떨다가 shake 몸을 떨다 다리를 떨다 떨면 복이 나간다고 생각해요. 복이 뭐 fortune, luck 복. 복이 나가다 하면 go out. 복이 out 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다리를 떠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뭐 밥 먹을 때 다리를 떨면 어른들이 막 화를 내요. 다리 떨지 마라. 복이 나간다. 복이 나간다고 생각해요. 4. 이가 빠지는 꿈을 꾸면 이 다리를 떨면 이 사람이 look like 그 뭐 worry, concern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리를 떨는 것을 안 좋아해요. 네. 이가 빠지는 꿈을 꾸면 한국 사람들이 걱정하는지 아세요? 넘버 뭐예요? 1번. 7번. 7번, 7. 7. 한국 사람들은 이가 빠지는 꿈을 꾸면 이가 빠지다, lose teeth, 친척, relative, 친척 중에서 한 사람이 die,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런 like this, 이런 꿈을 꾸면 worry, 걱정해요. 사람 몸에서 이가 teeth 아주 중요해요, right? 이가 very very important 중요해요. 그래서 이가 빠지는 꿈을 꾸면 사람들이 걱정해요. 근데 이런 꿈을 잘 안 꾸죠. 친척 중에서 뭐 중요한 사람이 죽어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좋아해요. 마지막, 한국 사람들이 아침에 까치 소리를 들으면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는 넘버? 4번. 4번이에요. 4번. 4번.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까치 소리를 들으면 그날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생각해요. 반갑다는 웰컴이죠. 웰컴 게스트네. 반가운 손님. 손님, 커스터머 게스트. 웰컴 게스트. 그래서 아침에 까치 소리를 들으면 좋아해요. 근데 요즘은 뭐 까치가 많이 없죠. 까치는 그 맥파이 까치. 한국에 많은 새가 까치, 까마귀 있어요. 까마귀는 그 크로우. 까치하고 까마귀. 그리고 까치는 보통 집 근처에 살아요. 집 근처에 live 살아요. 그래서 집 근처에서 저기 손님이 오면 처음 보는 사람이 오면 깍깍 울어요. 그래서 까치가 울면 집에 손님이 와요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 옛날 드라마 보면 항상 까치가 울면 손님이 누가 여기에 오고 있어요. 손님이 와요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까마귀는 사람들이 안 좋아하죠. 까마귀도 이거 미닝이 죽음이에요. die, dead. 까마귀는 안 좋아하죠.
까치를 알아요? 까치? Magpie? Black and white color? 이 새예요. 까치. 말레이시아에서는 많이 못 봤어요. 까치. 말레이시아에 이 새 많이 있어요? 까치? 몰라요. 없어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제가 많이 못 봤어요. 까마귀는 많이 봤어요. 까마귀. 네. 까마귀는 올 블랙이죠. 크로우. 까마귀는 좀 무섭죠? 뭐야? 무서워요. 사운드도 무서워요. 깍깍하면. 그래서 얘가 까치, 까마귀. 근데 아주 똑똑하죠? Very clever. 까치도 똑똑해요. 까치도 까마귀. 그래서 까치는 좋은 새, 까마귀는 나쁜 새라고 생각해요. 손님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 네, 이런 한국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리고 또 아주 유명한 거는 밤에 뭐 선풍기를 켜고 자면 죽는다 라고 또 한국 사람들 이야기해요. 선풍기는 그 팬 있죠, 팬. 선풍기. 선풍기를 켜고, 켜다 하면, 아, turn on. 선풍기를 켜고 자면 이 사람은 죽어요 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알아요, 이놈? 몰라요. 몰라요. 그거 아주, 아주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 약점, 약점은 뭐 weak point. 약점은 선풍기예요, 선풍기. 선풍기를 한국 사람한테 하면 한국 사람이 죽어요.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저도 어렸을 때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아 밤에 선풍기를 켜면 죽는구나 생각했어요, 정말로. 그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 그 뭐 사람이 죽어요 집에.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노바디. 온리 선풍기만 있어요 하면 선풍기가 틸 항상 정말 제가 어렸을 때 뉴스에도 봤어요. 아주 유명한데 한국 사람 밤에 선풍기를 하면 죽는다. 얘기했죠.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 죽나요? 퀘스천.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밤에 선풍기를 켜면 위험해요. 선풍기를 켜면 뭐 옥시전 산소가 없어져요. 그래서 뭐 위험해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죠. 선풍기를 틀고 자면 위험한가?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옛날부터 아주 많이 했어요, 한국 사람들. 선풍기를 틀고 자면, 뭐, 선풍기가 죽여요. 킬 퍼슨.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 근데 특이하게, especially 한국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Only in Korea. 한국에만 있어요. 근데 저도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정말로 선풍기를 켜면 죽어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항상 자기 전에 선풍기를 턴 오프 해요. 전기 요금, 일렉트릭 그 요금 때문에 그런가? 이유는 모르겠네요. I don't know why. 아니면 선풍기를 켜면 한국 사람들은 죽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오케이. 뭐 말레이시아는 이런 이야기 없어요. Like this, 그런 뭐 superstition, mission, 미신, 뭐 하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없어요. 뭐 조심하세요. 몰라요.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옛날에 우산을 우산. You cannot open umbrella in the house. 아, 집에서 우산을 펴면 안 돼요? 우산을 피다라고도 하는데 우산을 피다. 우산 오픈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면 어떻게 돼요? 귀신. 아, 귀신이 와요? 응. Ghost. Ghost stay inside. 우산에, 잠깐만, 내가 들은 것 같아.
이거 한국에도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우산을 펴면, 아, 이거 아니네. 미국에는 있네요. 해외, 실내에서 우산을 펴면 나쁜 일이 생긴다. 영국, 미국, 캐나다에서 우산을 펴면 나쁜 일이 생긴다네요. 그러네. 또 있어요? 영국 Chinese New Year, they cannot sweep the floor, right? Cannot sweep. Correct, correct. 맞아요. 아,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Explain. 설날에, 아, Chinese New Year에. 응? Chinese New Year, the Chinese say cannot sweep the floor, cannot clean the floor during Chinese New Year. Cannot drawing floor? 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Cannot Chinese New Year first thing, cannot sweep the floor. 청소 안 해요. 아, 청소를 안 해요? 아, 네. 아. First day. 첫날? 네. 첫날. 아, 첫날에 아, 청소하면 안 돼요? 왜 안, 네. 그럼 청소하면 왜 안 돼요? 돈이 없어요. 아, 돈이 안 들어와요. 아, 네. 나간다. 아, 그래서 청소를 하면 안 돼요? 희한하네. 갑자기 생각나는데 밤에 그 피리를 불면 안 돼요. 피리는 그 like recorder 있죠. 아. 밤에 night 밤에 피리를 불면 안 돼요. 불면 뱀이 와요. snake. 이게 피리를 불자요. 정말 밤에 피리를 불면 뱀이 나올까? 뱀이 스네이크예요. 밤에 피리를 불면 집에 스네이크가 와요. 그래서 밤에 피리를 불면 안 돼요. 귀신이 온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superstition, 미신. 미신이 많이 있죠. 오케이. And, 이걸 해볼까요? 한국 사람들이 왜 돼지 꿈을 좋아해요? 가, 난. 한국 사람들이 왜 돼지 꿈을 좋아해요? 나. 돼지 꿈을 꾸면 돈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돈이 생기다 하면 뭐 make money, earn money. 그래서 그 돼지.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조디악. 네. 한국에서는 띠라고 해요. 띠. 조디악. 스펠링 모르겠네. 조디악. 맞아요? 네. 띠. 그 띠 중에 아 뭐 동물 있죠? 동물. 쥐, 소, 뭐 말, 드래곤, 캣 하고 돼지. 있어요? 알아요? 알아요. 네. 근데 돼지 띠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돼지 띠. 돼지 띠를 좋아해요. 돈을 돈이 많아요. 소는 카우. 소 띠를 하면 뭐 이 사람은 일만 많이 해요. 또 뭐 무슨 띠는 뭐예요? 무슨 띠는 뭐였는데 돈은 뭐 make money 돈을 많이 벌어요. 설날에 왜 떡국을 먹어요? 떡국이 길어서 이 떡을 먹으면 오래 산다고 생각해요. 떡국을 먹으면 don't worry, 걱정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Answer? 가. 가. Live long, long live, 오래 산다고 생각해요. And number three, 한국 사람들이 왜 빨간색으로 이름을 안 써요?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나쁜 일이 생긴다. Have bad work. Have bad work.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나쁜 사람이 된다. Become bad guy. 나쁜 사람이 뭐 되다. 이 되다는 become. Become bad guy. 나쁜 사람이 된다. Answer? 아. 이거는 가. 나쁜 일이 생긴다. 이름 쓰면 나쁜 일이 생겨요. 넘버 4. 한국 사람들이 왜 새로 이사한 사람한테 비누를 선물해요? Why? So? 비누를 선물하면 선물 받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해요. Make money. A lot of money. 비누를 선물하면 선물을 받은 사람이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가. 돈을 많이 벌다. 뭐 선물하면 오래 산다고 생각해요? 넘버 2. 휴지. 휴지를 선물하면 이 사람이 live long. 오래 산다고 생각해요. 한국 건물에 왜 4층이 없어요? 4를 보면 죽음이 생각나서 4를 싫어해요. 4를 보면 사장님이 생각나서 4를 싫어해요. 가. 가. 사장님은 뭐예요? boss. 아, boss. 4를 보면 사장님이 생각나서 죽음, dead. dead가 4. 넘버 6. 한국 사람들이 왜 다리를 shake, 떠는 것을 싫어해요? 다리를 떨면 머리가 나빠진다. 머리가 change to bad. 나. 생각해요. 나.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 Good fortune이 go out. 나간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이 이가, 이 teeth 빠지는 꿈을 꾸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가 빠지는 꿈을 꾸면 친척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가. 이가 빠지는 꿈을 꾸면 친척하고, 친한 친구하고 싸워요. 는 가. 한국 사람들이 아침에 까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손님이 올 거라 생각해요. 그날 날씨가 좋을 거라 생각해요. 가. 가.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왜 돼지 꿈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왜 돼지 꿈을 좋아해요? 돈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돈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Good. 한국 사람이 돼지 꿈을 꾸면 돈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왜 빨간색으로 이름을 안 쓸까요? 나쁜 일이 생긴다고. 나쁜 일이. 나쁜 일이. Bad work. 나쁜 일이 happen. 생긴다고 생각해요. Good.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이사한 사람한테 어떤 선물을 하는지 아세요? 휴지. 휴지. 하고? 비누. 비누. 휴지하고, 썩, 비누를 많이 선물해요. 한국 사람들이 아침에 까치 소리를 들으면 왜 좋아하는지 말해보세요. 아티카? 까치 소리를 들으면 왜 좋아해요?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생각해요. 온다고 생각해요. 뭐 올 거라고 생각해요. Can. 반가운 손님, welcome guest. And 위에서 읽은 이야기 중에서 이게 뭐 여러분 나라하고 비슷한 뭐 similar 비슷한 것이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 사는 있죠, 사. 사는 안 좋아해요. 또 있어요? 삼도. 빨간색. 삼? 응. 삼을 안 좋아해요? 삼은 왜 안 좋아해요? 삼도 뭐 나빠요? Shake the fortune away. 아, 복이 나가요?
어, 왜 보기 나갈까? 이상, 이거 정말 이상하네. 보기 나간다. 한국은 3이 복이에요. 3이 복. 어, 완전 다르네. Oh, I thought it's the story 3번. 어? Not the number. 3번. 3, 다리를 아, 돌면 나 아, 3번. 아. 이, 아. 잠깐만요. 아, 4가 아니죠. 4가 아니고 4층은 5번. 5번 4층 스토리. 아니, 3번.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가요? 아, 넘버 3는 괜찮아요? 넘버 3? 한국 사람은 넘버 3가 복이에요, 복. 넘버 3 mean fortune. 그래서 이 넘버 3를 좋아해요, 많이. 그, 중국 사람들은 8번? 9번? 뭐, 돈 좋아하는 돈 넘버 있는데? 몇 번이에요? 8번. 8번이에요? 8번이 돈이에요, 머니? 네. 아, 8888 하면 좋아요. 네, 맞아요. 9999는 뭐예요? 999는? 없어요? Emergency number. 9도 본 것 같은데, 9. 오케이. 다리를 떨면 뭐 복이 나가요는 same.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가요. And 사침. 빨간색도 비슷해요. 네. 빨간색.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안 돼요. 또 있나? 아, 집들이 하면 보통 무슨 선물을 해요? 집들이. 친구가 이사했어요. 그러면 선물 뭐 해요? 없어요? Money? Rice cooker. 라이스 쿠커? 어. 밥통? 아, 밥. 예. 그 쿠커죠, 쿠커. 응, 쿠커. 어, 쿠커는 비싸잖아요. 밥통이라고 해요, 밥통. 잠깐만요. 통은 뭐 케이스죠, 케이스. 밥통. 이거 선물해줘요? 아, 이거. 이거 선물. 밥통. 그러면 뭐, 일렉트릭 머신, 스몰 일렉트릭 머신 많이 하겠네요. 네. 아, 뭐 있죠? 그래서, 아이언. 에어컨? 에어컨. 에어컨? 에어프라이어. 선풍기. 아, 에어프라이어 선물해줘요? 아주 좋은 친구들인데? 에어프라이어를 선물해줘요? 에어프라이어? 네. 친구 같이. 아,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사요. 같이 사요, 네. 아, together. 우리 집들이 하면 나중에 꼭 오세요. Please come. 아, 보통, 우리 집들이 하면 다 휴지만 사요, 휴지. 에브리바디. 그것도 휴지. 한국 사람들은 다 휴지만 사요. 어, 좋네요. 아주 좋아요. 오케이. 아, 빨간색, 다리.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And, 나 요약하십시오. 이거는 잠깐만 쉬었다 하죠. 조금만 쉬었다가 이 라를 해볼게요. Make sentence. 잠깐만, 5분만 쉬었다 할게요. 어, 4시 30분까지만 브레이크 타임, 휴식.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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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 말레이시아 미신을 찾아봐야겠다.
그냥 없는데.